7인의 탈출 7회 섬에서 돌아온 후 다미에 대한 꿈을 꾼 모네. 방다미가 라방을 한 그날 먼저 모네를 만나 진실을 밝힐 기회를 줬다. 하지만 한모네는 그럴 생각이 없었고 화가 나 돌로 다미의 머리를 쳤다. 모네가 방다미를 죽인 범인일까? 섬에서 죽은 한모네의 팬클럽 장례식을 가짜로 꾸며 여론을 전환시키려는 금나이. 이리소가 감방에 있는 게 확실한지 확인하라는 금나이 때문에 확인하러 간 양진모. 정체를 들키면 안 되는 방 회장은 얼굴을 보여주지 않은 채 그의 얼굴을 이빨로 물어 위기를 모면한다. 이리소에게 K의 존재를 알릴 때가 되었다는 방칠성. 방칠성은 황정무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끝까지 이리소에게 힘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하게 된다. 방기탁과 매튜리는 방 회장을 구하고 7인 뒤에 숨은 검찰총장이 된 K를 처리하려 한다. 능력 있는 싱어송라이터와 출중한 연기력으로 추앙받는 한모네. 하지만 그 능력은 친구 지아의 능력을 빼앗은 거였다. 자신에게 곡을 주지 않겠다는 지아의 오디션 출연을 막기 위해 옷 심부름을 시키지만 지아의 1호 팬의 지지로 인해 한모네가 심사위원으로 있는 오디션장에 지아가 등장한다. 방다미를 생각하며 만든 곡 D를 한모네 앞에서 부른다. SNS 상에 지아의 오디션 영상이 화제가 되며 한모네가 만든 곡이 아니란 게 밝혀진다. 금나이의 부탁을 받은 민도혁은 티키타카 대표로 내정된 한성우에게 혼외 자식이 있단 증거를 얻기 위해 미용실을 방문한다. 이에 작은 아들의 머리카락을 뽑아 금나이에게 전달하고 현재 매튜리가 어디 있는지 금나이에게 말해준다. 서핑을 즐기고 있는 매튜리와 우연한 만남을 가장한 금나이는 바닷속에 빠지고 매튜리가 구해주려던 찰나 금나이가 그에게 입을 맞춘다. 금나이가 매튜리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그때 방다미가 나타났다는 연락을 받고 그녀는 급히 홍유각으로 향한다. 그런데 그곳에 모여있는 7인은 다들 금나이의 연락을 받았다는데 이들이 왜 모였는지 진실을 알기도 전에 방다미 영상이 나오며 주용주의 시체가 든 관이 천장에서 떨어지고 7인을 공포에 떨게 한다. 그리고 어느덧 서로의 비밀을 말하며 탓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사주라는 이 모든 게 방칠성의 짓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한다. 집에 돌아온 한모네는 한밤중 누군가를 만나러 외출한다. 뒤에 금나이와 강기탁이 따라붙었지만 눈치채지 못한 그녀는 목적지에 도착해 7인의 탈출 엄지만을 만난다. 매튜리와 스캔들이 터진 금나이는 어쩌면 자신이 티키타카를 가질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고 그의 회사에 방문하는데 스캔들이 그녀의 짓이라는 걸 알고 있던 매튜리는 금나이에게 볼 일 없을 거라며 경고한다. 원하는 티키타카 대표 자리도 물 건너간 상황에 한모네가 그동안 지하의 곡을 빼앗아 왔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다. 금 대표 입장에서 이제 쓸모 없어진 한모네. 이에 대표는 가차없이 한모네를 내친다. 주용주 사망 사건을 다시 시작한다는 말을 듣게 된 제주경찰청장 남철호가 검찰총장이 된 엄지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